I get the money and it's right on cue. Hit the double black, I'm out of my coupe. 아니야. 오! 자, 이남규 감독님의 1대 40 챌린지에서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되신 분들하고 복식 이벤트 경기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섭 형이랑 같이 이제 탁구장도 자주 가고 운동하는 오픈 오브 치고 10년 정도 탁구 친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한 10년 정도 쳤고요. 지금 현재는 탁구장 운영 중인 오픈 4부 신섭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 20년 20년 넘게 탁구 친 현재 탁구를 밖에서 열심히 치고 있는 서유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자존심이 구긴 88년 솔로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남규입니다. 와! 자, 이렇게 이벤트 매치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야, 2대2는 또 감독님께서 얼마나 연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은퇴하고 나서 지도자, 코치 때는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감독 되고 나서는 뭐 멘토링도 많이 해주고 거의 볼박스 많이 해주고 지금은 이제 패널도가 없기 때문에 쉐이크를 다 쳐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게임이라고 해서 제가 오랜만에 저 저녁을 패널로 잡아봤는데 아 진짜 생소하면서도 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오늘 이런 추억 만들어 고맙고요. 하여튼 복식도 우리 효영이하고 같이 혼합복식 변정하라 생각하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든든한 네. 네, 파트너를 모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 여기 버스 타야죠. 안전벨트 풀기 전에 꽉 붙들어 매고 버스 타서 제 것도 잘 하면서 그래도 미션은 좀 아쉽게 실패했지만 이번 게임은 꼭 우리가 승리를 해서 저 감독님 명예도 지켜드릴 겸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이벤트 매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복식하면 어떻게 돼요? 세 개? 세 개? 세대가 세 개. 아 왜? 원래 지금 아홉 개 아 근데 최대인데요 세 개로 정. 제 다리 움직일게요 잠발. 근데 최대인지 지금 세 개예요? 세 개예요? 그럼 두 개만 되겠네. 좀 뭐 이거 단판인데. 저희 응원 많이 해주세요. 탁구장에서 칩 올린 게 없으니까 너무 빨리 가는 공이. 탁구장이랑 이 대회장이랑 확실히 그 속도감이 있거든. 빨리 와. 네. 대회장이 훨씬 느려. 하시죠. 자, 알겠습니다. 단판? 네, 그렇죠. 가위바위보. 잘하잖아요. 무조건 화이팅. 아, 쏘리. 죄송해요. 쏘리. 감사합니다. 잠깐. 오케이. 아! 쏘리. 아니야. 준비를 안 했어. 오! 오! 진짜 잘하네. 야, 오케이. 준비. 오, 찬스. 헤딩. 오케이.
어, 저, 저. 네,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아. 그렇지. 오! 오! 너무 편하고 있다. 너무 잘한다. 아, 그냥 줘라! 그쵸? 하이! 나이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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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화이팅!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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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잘하는데. 그렇지. 감독님 잠깐만요. 안 되면 건너고 안 되면 루프 당길게요. 소리 소리. 아니 아니 아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와! 우와! 야, 갑자기 생각해. 어, 이거 3판 2승 아니에요? 3판 2승이잖아요. 3판 2승이잖아요. 뭘 3판 2승 하고 그랬잖아. 어, 3판 2승이잖아. 오케이. 응. 내가 리시브를 이렇게 하면 니가 딜로 많이 올 거야. 어, 알겠어요.
역시 탁구는 3판 2승이야. 탁구는 3판 2승이야. 날 20분? 아! 아, 이거 목이 좀 아파요. 여기 아니면 여기. 네. 잠깐만. 우와! 무섭지 이제? 짧게 주려고 막. 저거 진짜. 잠깐만요. 네. 아, 목이 아파. 화장을 주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 거기 아니면 그냥 김이. 여기로. 어, 미스! 너무 좁아요. 죄송해요. 아. 자, 최종 복식 대결은 2-1로 참가자분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와,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대결해 보시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엄청 서포팅 쪽으로 역할을 하기로 했고 공격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너무 작전대로 좀 잘 된 것 같아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예쁘게 배운 탁구가 아니어서 좀 이상한 공을 나름대로 많이 쳤는데 아무래도 예쁜 선수공들에 익숙하고 조금 이상한 동호인 공에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실력적으로 이겼다기보다 처음 치고 약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겸손하셔. 아 사실은 뭐 이렇게 이상한 공이라고 전혀 생각 안 했고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호인 분들이 하시기에는 감독님과 저 같은 볼이 오히려 더 예쁘게 가는 느낌이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아, 쉬웠다기 말하기 더 편했을 것 같아요. 그쵸? 위력은 센, 엄청 센데 좀 예쁘게 네. 오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잘하지 않았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아 제가 감독님 명예를 잘 살려드리려고 했는데 아, 복식이다 보니까 아, 아쉽네요. 네. 중량근은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너무 고마운 게 탁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느껴졌고요. 진심으로 탁구를 좋아하는 것이 느껴져서 너무나 탁구에 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또 이 동호회 친구들이 탁구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에 어떤 그런 실력이 아니라 또 게임도 많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많이 또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조금만 다듬으면 기본기만 좀 더 배우시면 훨씬 더 탁구를 더 재미있는 탁구를 배울 수 있지 않겠나. 또 오늘 경기를 제가 뭐 단식도 미션도 실패, 복식도 졌는데 자존심 많이 상하고 가는데요. 좀 더 역시 어떤 종목이나 뭘 하더라도 첫 번째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 그만큼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맞아요. 것을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도 오늘 돌아가서 체력 운동도 많이 할 거고 또 제가 또 못 보여줬던 그런 기술들을 좀 더 연마를 해서 다음 기회 때 한번 좀 더 넓은 데서 진짜 체육관에서 한번 그렇게 좀 멋있는 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탁구가 생활체육 인구 중에서도 꽤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은 하거든요. 그만큼 남녀노소도 너무 쉽게 즐길 수 있고 날씨 계절 상관없이 또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제 탁구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먼저 SK텔레콤 40주년께 축하드리고요. 저도 올림픽 38년 됐는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또 저를 뭐 주위에서 보시면 길에서 보든 어디서 보면 언제든지 저를 아는 척 해주시고 네 제가 갖고 있는 건 탁구밖에 없으니까 기술도 가르쳐드리고 나중에 또 식당에서 보면 제가 소주 한잔 사줄 테니까 편안하게 또 보면 연락 주세요. 하여튼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3점이 더 나아지다 보니까.